버려진 물건들의 종착지라 불리는 곳, 바로 고물상이다. 쓰레기 더미 속을 뒤져 벌어들이는 돈은 킬로그램당 80원. 적지만 값진 돈을 벌기 위해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일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제 일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잠시도 늦출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강행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고물상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가 시끌벅적하다.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한동에서 나오는 폐지의 무게만 약 500kg.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집게차까지 동원돼야 일을 마칠 수 있다. 수톤의 집게가 머리 위를 오가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폐지 옆을 지키고 선 사람. 기계가 집기 쉽도록 일일이 비질을 해서 한 대 모아줘야 한다. 큰 물건이 빠지고 난 자리에 남은 작은 종이 조각과 먼지를 치우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아야만 할 수 있는 일. 드디어 모든 정리가 끝났다. 끝나신 거예요? 아, 저 밑에 이동 걸어가도 돼요. 아, 그래요? 쓰레기 수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3시간 안에 맡은 구역의 쓰레기를 모두 치워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물에 젖는 걸 막기 위해 건물 안에 쌓아놓은 폐지. 이럴 땐 일일이 손으로 빼내는 것 외엔 달리 도리가 없다. 숙제자로 앞에서 예?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장비가 이게 안 들어오니까 제가 손을 뺄 수밖에 없어요. 쌓인 종이를 빼내 무너뜨리고 종이 무더기를 삽으로 밀어낸다. 종이 무게만 수십 킬로그램. 온몸에 체중을 실어야만 겨우 옮길 수 있는 양이다. 몇십 분 동안 허리를 숙이고 일하다 보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한겨울에도 땀을 흘리는 건 어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영하 10도가 돼도 저희는 몸으로 일을 하니까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다들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일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제 일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인력으로 한 대 모으고 집게로 들어올리는 반복 작업이 수십 차례 계속되면 어느새 차량 한가득 쓰레기가 모아진다. 시간 내에 맞춰야 하는 탓에 집게차 운전자와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 간의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계속되는 작업에 몸은 천근만근 늘어지고 두툼한 겨울옷은 금세 땀으로 물든다. 하지만 지체할 새가 없다. 진짜 힘든 일은 지금부터다. 아, 뭐예요 이거는? 병이에요. 병 수거해 가는 거예요. 무게가 한 어느 정도 나갔다. 이거 한 못해도 한 3-400kg는 될 것 같은데.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혼자는 못 당기니까. 강정 두 명이 겨우 끌어다 놓은 병은 기계를 이용해 트럭에 싣는다.
여기서 수거하시는 건 그럼 뭐예요, 종류가? 파지, 네. 캔, 병, 옷. 그러니까 비닐하고 스티로폼만 빼고 다 수거한다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서 집개차는 보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고, 아파트 2층 높이에서 의지할 것이라고 한 작은 의자 하나, 기계의 진동을 온몸으로 견디며 추락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되게 추워요, 이게 올라오면. 바람이 지금. 여름에는 되게 뜨겁고, 겨울에는 되게 춥고. 이 일을 이렇게 되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시간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한 군데만 편하게 짐을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짐을 실어서 이렇게 한 차를 만들어서 가야 되고 이거를 해갖고 또 다른 업체를 가야 되니까 좀 바쁘게 움직이니까 되게 좀 위험하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오늘따라 작업이 늦어져 마음이 급하기만 하다. 이들이 하루에 치워야 하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세네 군데. 한 곳에서 30분 이상을 지체하면 안 된다. 기계 소음과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제시간에 치우지 못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거래처 하나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작업을 마친 수거 차량은 고물상으로 집결한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일주일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약 27kg. 그중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즉 종이, 플라스틱, 캔 등은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쓰임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물건들의 종착역, 그곳이 바로 보물상인 것이다. 일반 고물상보다 조금 큰 규모인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하루에도 수차례 작은 트럭에 그동안 모아뒀던 보물들을 싣고 오는 사람들.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높은 고철. 하지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내려야 한다. 만만치 않은 무게 때문에 지게차가 동원되고 사람들은 자리를 피한다. 무겁고 날카로운 탓에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고물 내려고 왔어. 좀 가격은 만족하세요? 아, 여긴 그래도 나. 그래서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가격대가 높은 품목 중 하나인 고철은 고물상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 중 하나. 어느새 야적장 가득 쌓인 철제들, 아침부터 땀을 흘린 대가다. 고철 작업이 끝났나 싶더니 이번엔 몸집만한 자루를 끌고 온다. 안에는 색깔도 크기도 다른 캔들이 가득 담겨있다. 수천 개의 캔 무더기에서 노란색 바구니에 따로 담아내는 건 가격이 비싼 알루미늄 캔. 보물상 주인인 이석수 씨, 올해로 경력 15년째인 그는 보기만 해도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게 알루미늄 캔이 있고 철캔이 있어가지고 그 철캔과 알루미늄 캔을 분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냥 같은 캔인 것 같아도 여기 보면 캔 위에 철이라고 좀 적혀 있고요.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컨베이어트가 자석으로 태워가지고 비춰, 이 알루미늄 캔 같은 게 자석이 안 붙으니까는 그거만 이렇게 라인 컨베이어 태워가지고 작업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는 좀 아무래도 시설이 좀 잘 돼 있고 아무래도 저희보다 큰 업체고 저희는 좀 약간 열악한 업체다 보니까는 직접 수작업으로 해야지 또 이게 유입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계로 돌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 손으로 고르는 게 아무래도 더 정확히 많이 나오죠. 남은 음료수와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악취가 요동을 쳐도 어쩔 수 없다. 날카로운 캔 뚜껑에 손이 베어도
시간 안에 분류 작업을 마쳐야만 한다. 조금만 미뤄도 새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으로 야적장은 가득 차버리기 때문이다. 철저한 계획과 시간 계산은 보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